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흔적이 사라진 총탄 자국 등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겠다며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발족했는데요. 문화전당 측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의를 입은 시민들이 한 줄로 늘어서 힘껏 줄을 잡아당깁니다. 80년 5월 당시의 모습이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사라진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간판을 다시 거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. 퍼포먼스의 주체는 5월 단체를 비롯한 36개 단체가 모인 범시민대책위원회. 사라진 총탄 흔적과 방송실 등을 다시 복원시키자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갖다가 이제 어기고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되풀이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. 5월 단체만의 어떤 그런 농성이나 그런 거는 안 되고. 이에 대해 문화전당 측은 역사 흔적 지우기라는 5월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공사가 끝난 뒤에 문제 제기를 한 5월 단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또 5월 단체에 상황실과 총탄 흔적 등을 협의를 거쳐 복원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5월 단체는 역사가 지워진 민주평화교류원에 유네스코 아태기록위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20여 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